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선생입니다. 오늘은 일산미술학원에 습격을 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일산길미술학원에 김선생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가 아니라 이제 교실입니다. 수업하고 있는 교실인데요. 여기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디테일하게 리뷰를 할 그림들인데, 오늘 네. 아, 네, 인사부터 해야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산길미술학원의 김선생입니다. 아, 김선생이시군요. 네, 저희는 신한하고랑 함께 네, 하고 신한하고 함께 하고 있고, 뭐 인사가 좀 짧은데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해주시죠. 디테일. 아, 제가 배 선생님 채널에 간혹 등장하는 김선생이고요. 일산길미술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오늘 처음 알았네. 오늘 보여드릴 그림은 요건데, 이거 작품명 뭐죠? 작품명 생각은 안 해봤는데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아,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네. 이게 수업 때 이렇게 틀어놓고 애들 보게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필요한 학생도 있으면 보내주기도 하고 또 단톡방에 보내기도 하고. 요거 뭐죠? 요 사진? 아, 이거는 소감하게 또 기념을 찍어줘가지고 붙여놓죠. 자기애가 좀 있으시네. 선물로 찍어드려요. 그래서 이 작품명이 뭐라고요? 작품명은 알겠습니다.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작품명 준비해주시고, 네. 작품명 중에.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고서 네. 이게 무슨, 어떤 의도로 그려졌는지 딱 느껴지는 작품명이 있으면 또 아이들이 또 이게 참고할 때 좋지 않을까 해서. 자, 그러면은, 주제 설명 좀 해주시죠. 주제 설명. 주제 설명은. 네. 이거는 이제 유리 질감인데, 조금 색깔이 있는 유리 질감 연습이랑 네. 이제 선재로 이제 밧줄 연습이랑 그리고 코르크 마개 해갖고 세 가지 질감 연습을 위해서 구성을 해서 이제 주제부 연출만 해갖고 이제 주로 그 질감 연습이랑 주제부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연습. 로프랑 코르크 유리병으로 갔다가 뭐 그런 것들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질감 네. 연습을 하셨다. 네, 다른 세 가지 질감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그림의 연출 의도, 배경을 빼고 지금 주제부만 거의 하신 건데 이 연출 의도가 어떻게 되죠? 일단은 다른 각도로 네.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이건 앞으로 약간 튀어나오는 느낌의 네. 이목을 집중시켰으니까 주제부를 정렬축으로 했다? 네. 그리고 크게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주제부를 받쳐줄 수 있게 넓은 면적이 나올 수 있게 길게 보이게 하려고 옆모습 위주로, 그리고 여기서 이 주제부를 넘겨줄 수 있도록 저쪽 뒤쪽으로 향하고 있는 세 개의 축을 활용해서 네. 입체를 강조하셨다. 네, 그리고 나머지에 이제 선재를 좀 활용해서. 아, 네. 그러면 이제 유리병이랑 네. 이 밧줄의 관계가 있을 건데, 네. 약간 주로 이 둘의 어떤 조화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셨는지. 일단 포인트에 코르크 마개가 빠질 수 있으니까, 네. 코르크 마개를 요 올가미로 딱 낚아채려고 하는 느낌을 포인트로 주고, 네. 그 다음에 곡선도 활용하고, 직선도 활용하기 위해서 네. 또 직선을 너무 빡세게 당기면 좀 이렇게 네. 찢어진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습니까? 네. 아. 이렇게 끊어진 연출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넣었어요. 좀 직선적인 연출? 밧줄의 가벼운 느낌을 유리라는 어떤 무거운 느낌으로 저렇게 연결을 지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무거운 유리병을 받쳐주다 보니까 네. 힘있게 당기다 보면 텐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배경에서는 그냥 곡선적인 느낌으로 통일감을 네, 주셨다. 자유곡선으로 좀 자유롭게 통일감을 주고, 주제부에는 올감이라는 스토리랑 저렇게 끊어지는 직선적인 강조를 하셨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직선이 좀 부족한 네. 것 같아요. 뒤에도 크게 한번 받쳐주고 네. 다 다른 축을 넣기 위해서 좀. 알겠습니다. 또 이게 또 인상적인데, 아,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바로 요거를 들어가 버리면 게시물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수업 기밀인가요?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 올려놓을게요. 아, 그렇군요. 아주 디테일한 수업을 하시네.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게시물 만 아, 여기도 있었구나. 네. 이 병이랑 게시물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그려보고 이게 이런 물체다 이런 특징을 파악한 다음에 연출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수업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스케치랑 네, 과정을 이렇게 이게 뭔가 저희가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아닙니다. 네.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급습을 했습니다. 급습을 네. 급습을 해서 네, 급습을 해서 온 거고 이게 절대 연출된 게 아니라 이렇게 수업을 하신다고 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뒤에 이어서 김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그림 과정 이거 한번 보시고 다음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입니다. 아까 배 선생님하고 리뷰를 마치고 제가 이제 단독으로 그림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여기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 방인데 제가 보여드릴 손님이 또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리 와. 짜잔. 저희 집 막내 두부입니다. 늠름한 녀석. 이렇게 제가 막 산책을 마치고 기분이 좋아요 지금. 산책 마치고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저희 사이 안녕. 안녕. 저기 봐봐. 봐봐. 아, 뭐야? 안녕. 관심 없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줄게.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앞에 설명 간단히 드린 거 이어서 설명을 더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제시물은 일단 갈색 유리병, 그리고 로프 밧줄, 그리고 뭐 코르크 마개는 뭐 유리병의 약간 한 파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나오는 질감이 세 가지고 그 세 가지 코르크, 그리고 밧줄, 유리병 질감을 연습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초반에 그냥 기초 디자인을 처음 시작한다 가정을 했을 때 개체 표현 연습 겸 플러스 그냥 뭐 주제군에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냥 기초적인 노하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다른 각기 다른 축을 이용해서 뭐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주제군은 주제부대로 뭐 주제부에서 뒤로 배경을 넘겨주는 건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그냥 일반적 스탠다드한 느낌으로 구성을 해봤으니까 앞으로 영상 계속 보시면서 설명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르크 마개 채색을 하고 있고 코르크 마개 채색은 약간 너무 빨갛지 않은, 그렇다고 너무 옐로우 브라운 계열 아닌 색깔로 채색을 해주시는 게 좋고 크게 크게 점을 먼저 찍어서 텍스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로프는 조금은 옐로우 브라운 계열로, 베이지 톤이나 옐로우 브라운 계열로 해서 코르크와 살짝은 붉게, 조금은 붉으슬한 느낌이 있는 코르크 마개와는 조금 다르게 약간 옐로우 브라운 계열로 차별을 줘서 톤을 조금 살짝 구분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로프를 다 명암을 잡아준 다음에 유리병에 명암을 잡아주는데 맨 처음에 칠해주는 색은 퍼머티 옐로우 딥 색깔을 사용해서 채색을 해주고 그 다음 번트 시엔더 번트 원보로 차례차례 어둠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 이제 어둠, 그 유리병 어둠 잡는 거는 대부분 안에 있는 뭐 안에 있는 거나 유리 특유의 뭐 두께, 그리고 뒤에 비치는 어떤 형태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명암이 더 어둡게 잡힌다거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뒤로 빠지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블랙도 좀 빼주시고 가볍게 채색을 해주시고 앞에 있는 부분은 아무리 투명체지만 그리고 색깔도 갈색병이기 때문에 어둠을 블랙까지 꼭 나오게 잡아주시는 게 앞뒤 구분하기도 좋고 힘, 주제부에 힘도 생기고 네, 지금 저 보시면 밧줄이 지나간 부분도 저렇게 표시를 해서 잡아줬죠. 그래서 앞에 만들어 놓은 묘사를 이어서 이제 화이트를 찍고 색연필로 다듬어 주는 과정입니다. 타임랩스로 돌리니까 되게 오래 했는데 되게 금방금방 진행되네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묘사를 할 때는 이제 코르크는 이제 쩍쩍 갈라진 느낌의 나무 비슷한 느낌의 묘사를 해주시고 또 이게 막 빛을 엄청 막 반사하는 물체는 아니라서 화이트를 너무 남발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딱 찍어줘야 될 때 딱딱딱 찍어주시고 밝은 쪽 위주로 찍어주시고 어두운 부분은 이제 건식 재료를 사용해서 색연필을 사용해서 조금만 반사를 살려주셔서 묘사해서 하시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로프 같은 경우에는 로프가 이제 자잘한 그런 실같이 올이 풀린다 해야 되나요? 저런 올 풀린 것들을 주변으로 그려주면서 이제 밀도를 올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에 반사광도 살짝 넣어주고 밝은 부분에는 화이트도 찍어주면서 밝은 찾아주고 하면서 정리. 그리고 앞에 있는 건 조금 더 앞으로 당겨주고 뒤에 있는 건 생일표를 조금 밝게 더 풀어버리면서 뒤로 더 밀어주는, 네, 그런 정도의 묘사가 될 것 같고, 유리병, 갈색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밝은 부분에 이제 있던 화이트를 찍어주고 뒤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뒤에 비치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네, 잘 보일 수 있게 조금 더 뭐 색연필이든 화이트든 뭐 화이트에 색을 섞어서 조금 쓰든 해서 앞뒤 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모난 부분이 있나, 저 유리병이 다 둥글둥글하게 마감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둥글둥글하게 마감이 잘 될 수 있도록 외곽 정리도 잘 해주시고, 무채하고 무채하고 붙지 않게 조심해주시고, 톤을 조절을 잘 못하면 무채하고 무채하고 붙을 수 있는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주시고, 메인 포인트 부분에 이제 그림자 표현을 좀 했는데, 저는 그림자 표현을 할 때 이제 좀 검은색 색연필이나 회색 색연필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게 조금 더 물감을 했을 때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자 표현이 과하지 않게 너무 진하게 들어가서 그림자 표현이 인위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해주시면 예쁘게 잘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완성작을 보시면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생이었습니다.